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공동 비정 성명을 채택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도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 은행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디지털 기술을 무기로 동남아 신흥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최대 중심 상업지구 에스제베데. 각종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2년차 우리소다라 은행 직원 바구스 씨는 이곳에 모여있는 직장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금융정보를 설명합니다. 한 손에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습니다. Alatnya yaitu menggunakan tablet. Nah, tablet itu digunakan untuk menjelaskan produk, termasuk rate dari produk funding ataupun kredit. Nah, produk kredit sendiri ada beberapa yaitu untuk consumer ataupun untuk corporate. Sedangkan untuk funding itu ada deposito, giro, dan tabungan seperti itu. 인도네시아에서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인구 비율은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은행 시장의 성장 여력이 크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은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소다라 은행은 태블릿 PC 영업뿐만 아니라 고페이와 오포 등 현지 모바일 결제 전문 업체와 협약을 맺어 인지도를 높인 결과 모바일 뱅킹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네시아 진출 후발 주자인 신한은행도 지난 9월 현지 모바일 뱅킹 어플을 출시했습니다. 국내 은행 어플과 마찬가지로 계좌 조회와 이체 등이 가능합니다. Untuk soal kami, kami ada beberapa metode untuk login. Salah satunya adalah fingerprint serta face recognition. Dan untuk transaksi tersebut hanya perlu melakukan input OTP. 여기에 신속함을 중요시하는 현지 고객들의 성향을 반영해 인터넷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을 어플에 적용하는 등 현지에 적합한 핀테크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eKYC라고 하는 비대면 계좌 프로세스도 저희가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현지 감독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4위의 인구 규모를 가진 이곳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국내 은행들은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SBS CNBC 정인아입니다.